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여러분, 하비 형입니다. 자, 쿠키런 킹덤 지금 10게임 중인데, 지금 그 패치 업데이트 소식이 떴어요. 일단은 요 슈크림 맛 쿠키. 근데 이게 숙련된 마법사라고요, 제가요 라는 멘트를 보니 제가 봤을 땐 레어 에픽으로 나올 거지만 좋은 건 아니고, 그 에스프레소와 감초의 그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캐릭터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아몬드 맛 쿠키도 나오고 뭐 라떼 맛 쿠키도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요거를 먼저 낸대요. 얘를 먼저 내고 3월 달에 출시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머지 아몬드랑 라떼 맛 쿠키는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마 이 캐릭터 우리 슈크림 맛 쿠키를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길드가 드디어 생겨요. 아, 드디어 하비 채널에서 길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길드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 적을 무찌르고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디저트 마법을 만나기 위한 모험을 준비해 보아요. 그래서 옛날에 포켓 DX랑 조금 비슷하게 길드가 포켓 DX의 포맷은 길드 안에서 조금 자원을 얻는 형태고, 그리고 스테이지를 클리어해서 길드 위에다가 내 이름 딱딱딱 박아놓고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르게 모험을 조금 같이 가나? 멀티가 가능한가? 그런 것도 조금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길드원들끼리의 유대 관계가 포켓 DX보다는 조금 잘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길드 기능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길드 기능 정말 너무너무 좋네요. 그래서 하비 채널 이름으로 쿠키런 킹덤 길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와 주셔서 여러분들이랑 저희랑 유대 관계를 잘 맺어서 함께 멀티로 즐게 하는 그런 느낌의 길드 기능이 요번 주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어떤 느낌의 길드가 나올지는 잘 모르고, 일단은 스테이지는 같이 선멸하는 느낌. 그래서 길드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 적을 무찌르고, 요 멘트를 보니까, 적을 무찌른다는 멘트를 보니까 멀티 기능이 되지도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를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확정된 거는 우리 요 슈크림 맛 쿠키와, 저 슈크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맛있잖아요. 자, TMI였고. 자, 이 슈크림 맛 쿠키 나오는 거랑 길드 기능 열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기능 이번 주에 열리죠. 그리고 우리 이제 하비 채널 카페에서 또 떡밥을, 추가적인 떡밥을 또 분석을 해보면 아몬드 맛 쿠키와 라떼 맛 쿠키가 있는데, 볼까요? 자, 여기 아몬드 맛 쿠키하고 라떼 맛 쿠키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아몬드 맛 쿠키는 중앙에서 활동을 할 캐릭터인 것 같고, 그리고 라떼 맛 쿠키는 후방 캐릭 같죠. 라떼 맛 쿠키가 아마 힐러 아니면 마법사 형태인데, 슈크림 맛 쿠키가 마법사 형태니까 조금 힐러 형태, 석류 맛 비슷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몬드는 방어잖아요, 방어. 그 전방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반에 전방에 나올 확률이 큰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아몬드 맛이라는 게 지금 토핑을 보면 아몬드가 방어나 피해 감소 위주거든요. 그래서 전방에서 조금 색다르게 공격을 하는 형태가 아닐까. 그래서 우유 맛의 아성을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아몬드 맛 쿠키가 미간에 주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이는 조금 있는 캐릭터가 아닌가 라는 재밌는 분석도 함께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광산이 생겼대요. 이거 라쿠니 건데, 광산이 생겨서 요 광산에서도 무언가 보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 또 업데이트가 3월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새로 출시되는 슈크림 맛 쿠키는 이번 주에 나오고, 3월 초에 출시될 아몬드 맛 쿠키와 라떼 맛 쿠키가 어떤 유형으로, 속성으로 나올지 함께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몬드 맛 쿠키, 하비 형의 예상으로는 아몬드 맛 쿠키는 전방으로 나올 거고, 방어가 좋은 캐릭터일 것이다. 왜냐면 이 아몬드 토핑의 그 능력, 그 속성,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제 조금 연결을 치자면 그럴 것 같고, 라떼 맛 쿠키는 중앙 아니면 후방. 근데 슈크림 맛 쿠키가 마법사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후방에서 석류처럼 조금 지원형 형태, 에스프레소랑 놓으면 뭔가 상생도 될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후방 지원형으로 나오지 않을까, 회복형 아니면 지원형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번 주부터 진행될 쿠키런 킹덤의 떡밥들을 분석을 한번 해봤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라쿠니가 쓴 거예요. 2월 24일 내일 오늘이죠. 시즌이 끝나면서 같이 대규모 업데이트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광산 해방이 예상이 됩니다. 사진과 같이 강산 그림이 유출이 되었는데요. 이 정도면 광산 업데이트는 확정인 것 같다. 두 번째로는 신쿠키들, 아몬드맛 쿠키, 라떼맛 쿠키, 슈크림맛 쿠키, 새 쿠키의 모습이 공개가 되었다. 킹덤 패스? 킹덤 패스는 딱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요렇게 해서 이 광산 기능이 추가되고 길드 기능이 추가되고 그리고 아몬드맛 쿠키, 라떼맛 쿠키, 슈크림맛 쿠키가 나오는데 슈크림맛 쿠키가 제일 먼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멀티적인 기능을 활용해서 쿠키런 킹덤을 여러분들과 함께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고 저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쿠키런 킹덤을 기대하면서 봐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제 거 덱과 왕국의 상태를 좀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꽤나 왔습니다. 이제 슈크림 맛 쿠키가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슈크림 맛 쿠키는 여러분 참고하셔야 될 게 다이아로 뽑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뭔가 그 지금 구미호 맛 쿠키처럼 다른 형태와 다른 유형으로 뽑기가 진행이 될 거라고 하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다이아는 놓아 두셨다가 나중에 아몬드 맛 쿠키와 라떼 맛 쿠키가 나오면 그때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지금 다이아 8,000개, 이제 9,000개, 만 개까지 모을 수 있겠죠. 그리고 스페셜 뽑기에 3개, 고급 쿠키 뽑기에 13개 지금 장전해 놨고요. 그리고 무료 선물은 지금 한번 받아볼게요, 그냥. 네, 그렇게 해놨고, 지금 색깔 이제 요 왕국인데요. 요렇게 좌우를 이렇게 맞춰가지고요. 왼쪽은 놀이공원, 오른쪽은 공장 느낌으로 좀 이렇게 쫙 꾸며놨습니다, 여러분. 귀엽지 않나요? 이걸로 그래서 대회를 참가할까? 왕국 디자인 대회를 참가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이쁜 사람들 찾기 힘들걸. 저희 하비 채널 우리 승강장 우리 지인이도 잘해놨는데 지인이 거 한번 볼까요? 자, 승강장 선물 하나 주고, 자, 리모델링 한번 들어가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랑 대결 중인데, 아, 확장을 많이 했구나. 약간 리모델링 들어가고 있네요, 슬슬. 우리 승강장의 네, 왕국은 요런 모양인데, 나중에 하비형 거랑 같이 댓글로 여러분 적어주세요. 뭐가 더 낫다? 승강장께 낫다? 아니면 하비형께도 낫다? 댓글로 적어주세요. 댓글로. 풀감하는 사람은 댓글 달아주겠지? 자, 일단 하비형의 덱은 삼성의 에스프레소 전력이죠. 그리고 허브 맛이 없어서 석류 맛 쓰고 있고요. 그리고 34 다크초코, 그리고 32의 감초, 그리고 31의 뱀파이어, 요렇게 해서 다섯 개 쓰고 있고요. 지금 뭐 요런 형태, 무공비책 쓰고 시계 쿨타임 줄이고 그리고 치명타 확률 증가시킨 다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지금 게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그래도 나름 그 S티어예요. 덱은 여기 허브만 끼면 완벽인데 그게 조금 안돼서 아쉬운데 요정도면 거의 퍼펙트 하거든요. 성만 올리고 경험의 별사탕만 많고 스킬 파우더 꾸준히 얻으면 요거는 쫙쫙 올라갈 캐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쿠키런 킹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거든요.